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돈보다 운을 벌어라 라는 책입니다. 김승호 지음 세멘 파커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타고난 운명 때문에 벌어지는 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또한 운명도 다 똑같은 운명은 아니어서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운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의 절대적으로 타고난 운명대로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힘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 어떻게든 바꾸거나 피할 방법이 생깁니다. 거의 대부분의 운은 오랫동안 노력하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신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던 대로 평범하고 무탈하게 사는데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범해서 탈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습니다. 남보다 앞설 수도 있습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지금보다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시간을 잘 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날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운을 만들어야 좋은 날이 옵니다. 운은 시간을 평범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무엇인가 달라져야 합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특별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지 말고 미래를 막연히 기다리지만 말고 운을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상관 없습니다. 삶의 관성에 묶여 한 자리에서만 맴돌지 말고 일상에서 벗어나 보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엇을 더할지 계속 생각해 보고 하나라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조금이나마 실천하면서 지내면 됩니다. 운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을 끌어내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운이 어디 있어 라고 비웃으면 운은 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운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조심성이 생기고 운을 향한 탐색이 시작됩니다. 이는 평소에 위험이 존재하니까 조심하자라는 생각을 마음 깊은 곳에 담고 있으면 위험이 닥치는 순간 반사적으로 대응 능력이 생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운이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신경을 쓰자 라고 마음먹으면 자신도 모르게 운을 끌어당기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경건한 마음과 조심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운은 있다, 이런 생각을 오래 하면 운이 보입니다. 즉, 운이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운에 주의를 기울이면 매사에 조심하게 되고 종종 운의 육감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은 운이 조금 좋은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곧 나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자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바심과는 다른 마음가짐인데요.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단순히 노력만 하는 사람과 운을 생각하며 노력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있어서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운이란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난 후에 생각해야 합니다. 노력하는 가운데 운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하고 운을 기다려야 합니다.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떻게 벌수 있을까요? 운을 벌려면 운을 벌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운이란 그것을 벌겠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운도 벌겠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철두철미하게 다짐부터 해야 합니다. 나는 운을 벌겠다고 운이여 내게 좀 와주세요 라고 천지신명께 빌어도 좋습니다. 그 자체가 운을 끌어들이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운을 생각하는 순간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야만 하늘의 운을 빌수 있습니다. 항상 경건한 마음가짐을 그래서 가져야 합니다. 현재 불행한 사람이라면 실력보다는 운에 기대해야 합니다. 이는 게으른 생각이 아닙니다. 실력은 항상 발휘해야 하는 것이므로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얻으려면 반드시 운이 필요하므로 조심스럽게 최선을 다하면서 운을 생각하려는 뜻입니다. 운이란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운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순간, 운이 좋아질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좋은 운을 담는 좋은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운은 어디서 올까요? 운이란 밖에서 옵니다.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운은 닫힌 곳, 고인 곳에는 오지 않습니다. 열린 곳, 흐르는 곳에 오는 법입니다. 운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듯이, 운도 방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람은 넓은 곳에서 만들어져 막힌 곳으로 찾아와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운도 밖에서 만들어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고 운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속절없이 앉아서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행이 찾아옵니다. 불행은 침체된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운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사람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누구나 집에 콕 처박혀 편안하게 쉬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는 운에 관한한 별로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돈을 투자하듯이 시간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고 돈을 아끼고 몸을 아끼고 당장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은 재앙에 맞설 좋은 운을 벌어둘 수가 없습니다. 운을 벌기 위해서는 운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야 합니다. 아니 아니라 바뀝니다. 집안에서 주문을 외운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행운이 오지 않습니다. 운이란 과실나무에서 과실을 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를 흔들어서 따든 직접 올라가서 손으로 따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운이 밖에서 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밖이란 고그 사람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낯선 사람과 많이 접촉할수록 운의 영역은 넓어집니다. 출퇴근 시 자주 눈에 띄는 동네 사람에게도 열심히 인사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나거나 아니면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 선후배, 스승 등 지인들에게 전화라도 자주 해야 합니다. 인생은 필요 없는 사람, 가령 내게 당장 돈을 주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발전하는 법입니다.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물론 잘해야 하겠지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움츠려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운이란 바람처럼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바람이 오지 않으면 바람이 보는 곳으로 내가 찾아가면 됩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혀야 합니다. 변화는 발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고칠 점이 있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운이란 변화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과실과도 같은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사람은 일생도 운도 똑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행운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지 않을 행운을 기다리는 것은 헛된 꿈속에서 세월만 허비하는 것입니다. 운이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인간은 대개 행동 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도 한정되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을 얻고자 하면 갇혀 지내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왕성하게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왕성한 활동이란 질적 변화를 뜻합니다. 또 한가지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안 하던 짓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바뀌고 운명도 바뀌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것이 없다면 걸음속도라도 달리 해보고 출퇴근 길이라도 바꿔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무엇을 바꿀 것인지 생각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충분히 쌓이면 화상 폭발처럼 행운이 덮쳐옵니다. 변화는 항상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변화란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남들처럼 살겠다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남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적으로 명심해야 할 것은 운명이란 순식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단히 노력하고 작은 선행을 계속 쌓아서 임계량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말이 있는데요, 무슨 일이든 결과가 나타나려면 공적이 어느 정도는 쌓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운을 고치려면 그렇습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아주 작은 것도 계속 쌓이면 아주 큰 것이 됩니다. 재수 있는 짓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모으면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운을 쌓아가야 결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사소한 선행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재수가 좋은 일은 처음에는 다소 힘들고 때로는 손해를 보는 느낌도 듭니다. 그러나 항상 멀리 봐야 합니다. 운을 벌어들이는 게임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마라톤처럼 길고 힘든 게임인데요. 항상 10년, 20년,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며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좋은 운을 불러올 만한 행동을 했는지를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내가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20년 전과 비교해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나는 먼 옛날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장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히 따져봐야 합니다. 포부를 크게 가져야 하는데요. 운명은 포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세월 동안 누적되어 있다가 마침내 만개해서 결과를 드러낼 뿐입니다. 운 벌기는 돈 벌기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돈은 행동하는 만큼 척척 쌓입니다. 하지만 운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은 긴 세월 동안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노력을 쌓아야 합니다. 운이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타나는 결실인데요. 어떤 행동이 운을 이끌어낼지는 잘 몰라도 운을 찾겠다는 노력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근면하지 못한 사람이 운만 생각한다면 이는 허영이고 인생 낭비입니다. 실력과 부지런함을 통해서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만큼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후에는 당연히 운을 끌어당겨야 합니다. 운은 현재가 충분해야 그 위에 덮쳐오는 법입니다.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면 반드시 재앙이 옵니다. 운은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위해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쌓고 저축해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쌓이면 화산이 폭발하듯이 행운이 덮쳐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 또한 인내하는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안내해주고 있는 책인데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